가장 좋았습니다. 아주 괜찮은데요. 와, 여기 경치 좋다. 죽도라는 곳입니다. 죽도라는 이름이 이 죽도가 화살 같은 거? 나 혼자 너무 어디가 네, 나와. 다 잘라, 그냥 잘라, 잘라. 죽도로 한 3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한 마디씩. 죽도로. 아. 대박. 아, 여기는 대박. 이 소리 좀 해주세요. 욕으로 해야죠. 씨. 뭘 찍고 있죠? 정글의 법칙? 법칙. 킴스족은 죽도를 향했는데요. 킴스트래블리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주 얘기요. 아, 만주. 만주. 원래 얘는 꽁트입니다. 기본 이상한 것. 장난 왔습니다. 의심하시는 겁니까? 불안불안한데. 세대 차이 나는 것.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저희 어디로 납치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알고 한 거예요. 그래, 여기는 홍성, 그러니까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죽도라는 곳입니다. 갑자기 방송톤이 됐는데? 아니, 여기서는 방송톤 하지 마세요. 내가 라디오를 너무 오래. 죽도라는 이름이 대나무가 많은 섬이라고 해서 죽도라고. 여기 좋은데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대나무가 아니고 신우대라는 대나무의 종류가 있는데, 예전에 그 화살 같은 거, 화살대 뭐 이런 거 사용하고, 예전에 저건 오동도, 여수 오동도에 가면 신우대 대나무 터널이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좀 독특한, 일반 대나무랑 틀리게 화살대 같은 그런 모양의 대나무. 근데 날씨가 더 좋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그렇죠.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열심히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오, 여기 이쁘다. 여기를 먼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요새 인생샷 많이 찍잖아요. 그럼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뒤에 섬들이 쫙 보여서 여기 딱 서서 가운데 사진 찍으면 아주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적도 둘레길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계단으로 돼 있어서. 죽도 둘레길이 총 세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코스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게 대나무 통처럼 생겼어요. 진짜. 화살대처럼. 예. 대나무가 많네. 앞에 화살 총만 딱 다니야. 화살 때야 완전히. 예전에 우리 그 거제도 갔을 때 새바람 소리 때 거기도. 근데 여기는 확실히 한여름보다는 가을이나 봄이 나을 것 같아. 지금 이거 만약 한여름에 걸었으면 더워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9월 지나서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진짜로. 제 얼굴이 지금 죽겠네요. 더워서. 와, 여기는 죽도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와우, 물 빠지니까 연결돼 있는 죽도의 섬들입니다. 국정의 대표적인 인물이 네 분이 계신데, 한용운, 김자진, 그다음에 성삼문, 최영 장군, 이렇게 네 분이. 너무 옛날 사람이다. 요즘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둘레길 바닥은 지프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전망대에는 이렇게 돌 블럭이 있고,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데자뷰. 죽도의 얼굴. 여기는 죽도의 흔적이라는. 네. 와. 이분이 김자진 장군이신가 보다. 아, 자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신 짧죠, 저. 아, 만주에 계셨으니까. 아 만주. 깊은 빡침이. 뭐예요? 모기. 뭔데? 와. 예? 네? 모기? 우와. 우와. 그럼 모기가 동전만 하네. 우와 여기 경치 정말 멋지다. 여기가 뷰가 제일 좋네. 제일 멋있다. 와 한눈에 다 보이네, 맞죠? 어. 사람들이 군도라고 하는 나무에 축돼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조망 쉼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에이, 어르신 내려오세요. 위험해. 아,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오늘 채널 다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전망대는 돌아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전망대라고 그랬죠? 여기는 갤 제 2점 이제 세 번째 오는 전망대. 아, 이 포인트의 특징은 이렇게 360도 대숲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아요. 대박? 네. 대박. 나 코코아입니다. 맞아. 나는 좀 무겁게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가볍게 나가는 거 같아. 어떠셨어요? 한 마디씩.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장담이고요. 전망대가 세 군데가 매력이 다 틀리네요. 저기가 저는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다. 저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기서 날씨가 진짜 좋으면 섬을 쫙 배경으로 딱 인생샷 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도의 아 송도랜데 죽도의 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인심 사장님께서 인심 좋게 또 너무 잘 것 같아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게 광고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요. 이 사이다 먹으면 죽도의 맛일 것 같아요. 사이다 맛있어.